안녕하세요, 닥터케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레트로 게임을 위한 최고의 싱글보드 컴퓨터인 오드로이드 N2 플러스를 이번 시간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싱글보드 컴퓨터 중에서 크기는 좀 큰 편에 속하지만 성능이 레트로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 바로 이 오드로이드 N2, 최근에 나온 N2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네, 레트로 게임을 위해서 마이크로 SD에 에뮬렛 같은 레트로 게임용 OS를 설치를 해서 레트로 게임 콘솔 혹은 뭐 바탑에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USB 혹은 하드드라이브에 많은 게임과 이미지들을 넣어서 그야말로 정말 많은 수만 가지의 레트로 게임을 설치해서 자신만의 게임기로 만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바탑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간단하게 콘솔처럼 게임 패드만 연결해서 모니터에 연결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아케이드, 뭐 나오미, 아토믹스 웨이브, 뭐 그야말로 정말 많은 게임들을 즐길 수가 있고 에뮬레이팅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세턴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드림캐스트야 라즈베리파이 4에서도 잘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되고 PSP도 그렇고 뭐 거의 대부분의 게임들이 다 잘 돌아갑니다. 일부 3D 게임에서는 좀 성능이 떨어지긴 하지만 게임큐브 게임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오드로이드 N2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게임큐브까지 실행이 가능한 그런 이렇게 콘솔 형태로 사용을 한다던가 바탑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기에 PS2가 추가가 된다면 그야말로 레트로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스탠바이미 형태로 만들었던 이동형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삼성 모니터로 만들었고 자, 뒷면에는 이렇게 배터리 팩과 오드로이드 N2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드로이드 N2 eMMC에 안드로이드를 설치를 해서 안드로이드 머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배터리도 제가 테스트해 본 결과 거의 5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었고요. 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오드로이드 N2에 안드로이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새로 나온 안드로이드용 PS2 에뮬레이터 에서 SX2 이것을 설치를 해서 한번 PS2가 오드로이드 N2에서 어느 정도 플레이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의 경우에는 로우엔드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패스트 언세이프 디폴트를 선택을 하고 자, 뭐 그 다음에 다른 설정들은 건드릴 게 없고 넘어가고 네, 바이오스를 선택을 해주고 롬 폴더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네, 세팅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 게임들이 이렇게 나타났고 네, 제가 좋아하는 이 세가 스틱은 아날로그가 없기 때문에 자, 액박 패드를 사용해서 컨트롤러는 이렇게 액박 패드를 사용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게임을 진행하기 전에 한번 네, 이렇게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폰으로 하시는 분들 패드 연결이 뭐 여의치 않다면 이렇게 네, 이렇게 터치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옵션에서 네, 터치 스크린을 없애주면 네, 이렇게 패드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ga AM2. 네, 뭐 도저히 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네요. 네. 네, 버추어 화이터 4는 못할 것 같습니다. 속도가 너무 안 나오네요. 네, 다음으로는 또 다른 유명한 격투 게임 철권 태그를 한번 해볼 텐데 아마 이것도 안 될 겁니다. 이 오드로이드 N2 맘의 롬으로는 잘 되는데 PS2가 조금 더 사양을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똑같게. 데모 화면에서 사운드도 안 나오고 뭐 아직까지는 이게 데모 버전이기 때문에 정식 안드로이드 버전 그리고 유료 버전이 나와야 봐야지 아마 제 성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상과 마찬가지로 뭐 거의 플레이 불가입니다. 네, 그러면 또 유명한 게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잘 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유명한 게임이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갓 오브 워의 경우에도 한글판에서는 데모 화면에 사운드가 나왔는데 플레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문판으로 교체를 해서 해봤는데 영문판은 사운드가 중간에는 안 나왔는데 또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또 네, 생각보다 그래도 뭐 라즈베리파이에서 갓 오브 워 PSP 버전을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최적화되고 정식 버전이 나와서 설정에서도 세밀하게 조정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갓 오브 워 정도는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갓 오브 워2 정도는. 네, 갓 오브 워까지 보셨고 네, 이제 조금 더 사양을 덜 요구하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게임만 제대로 돼도 이 오드로이드 N2 운전은 건질 것 같습니다. 소스 오브
와, 이 컬트 세트는 정말 잘 되네요. 와, 이 정도면 가벼운 게임들 위주로 해서 오드로이드 N2로 휴대용 게임기를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이 게임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하실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뭐 게임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투 씬이 아마 좀 느려질 것 같긴 한데. 네, 맵 화면은 괜찮은데 전투 화면은 상당히 느리네요. 심각하게 느립니다. 뭐 전투야 전투 끄고 하면 되니까 뭐 게임 플레이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슈팅 게임, 또 슈팅 게임까지 되면은 또 더할 나위 없죠.
네, R타입은 그라디우스보다 조금 더 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인데, 과연 이 R타입까지 잘 될지 궁금합니다. 네, 살짝 느린 감이 있긴 한데, 뭐, 게임을 하는 데는, 네,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오드로이드 N2에 안드로이드를 설치하고 에서 SX2를 설치해서 PS2 게임을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네, 역시 격투 게임, 뭐, 버추어 파이터처럼 그래픽 성능을 크게 요구하는 이런 게임들은 어려웠지만 슈팅 게임이라든가 뭐 캐주얼 게임들, 가벼운 게임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에뮬레이터였습니다. 네, 추후에 이 에서 SX2 에뮬레이터가 에뮬렛 같은 이런 프론트엔드에 적용이 된다면 오드로이드 N2의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갈 것이고, 레트로 게이머들은 훨씬 더 많은 게임을 이제 이 싱글보드 컴퓨터 오드로이드 N2를 통해서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이 에뮬레이터 자체도 지금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최적화를 거친다면은 버추어 파이터 4 정도가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른 옵션들을 통해서 프레임을 올리거나 뭐 그런 형식으로 조금 더 발전이 돼서 어느 정도까지 플레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이 발전 속도를 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드로이드 N2를 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 2를 실행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